아, 음료 이거 주문했지? 아니요. 안녕하세요. 다 같이 힘드니까 누가 나한테 힘드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 너는 어때 채널을 커뮤니티 글을 보고 위로 받으면서 같이 보고 있는 고3 친구들이 같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 하얏쌤은 커피 마셔요? 네, 마셔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메리카노?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카페 드리스 가봤어요? 네. 자주 가나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친구들이랑 날 잡고 가요. 주문했지? 아니요. 안녕하세요. 나오는 거 몰랐지? 네, 이거 서프라이즈예요? 한번 좀 서프라이즈를 해봤어. 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갑작스럽지? 내가 오늘 안 온다고 했는데. 아, 속았네요. 오늘 우리가 친구 컨셉이야. 너 나한테 반말할 수 있겠니? 반말이요? 오늘 뭔가 친구처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 내가 진짜 그 많은 친구들 중에 하늘이가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빨리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어떻게 지냈어? 요즘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쭉 자습. 아, 자습?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들어? 고3이라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수능 준비만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만나면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선일상을 정말로 구독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확인이 가능하겠니? 당연하지. 한번 보자. 오, 알람 설정까지 돼 있네. 나이스. 어제 올라온 것도 다 봤네. 아주 합격이야. 뭐 나한테 궁금한 거 혹시 없어? 아, 그 잠시만요. 왜? 제가 캐치를 하거든요. 어? 근데 여기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 국어를 1등급 맞았다는 걸 뭔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국어를 제일 모의고사에선 제일 어려워하는데. 아, 진짜? 국어 잘하는 법. 국어 잘하는 법? 나 같은 경우는 빨리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빨리 풀 수 있는 것도 빨리 풀어버리고 어려운 것들도 최대한 빨리 풀어버리고 나서 시간을 어떻게든 남기고 내가 애매했던 문제들을 다시 그때 보는 거를 조금 습관화를 했거든. 빨리 풀어버리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 새나라가 이렇게 티하는구나. 기독교 동아리가 금산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진짜 감사하게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거 하고 있어서 인증, 우리끼리 인증 이벤트도 하고 또 여기에도 나왔어. 6월 5회 우리 학교 참빛이 나왔어. 이게 6월 5회? 너 사진도 있어? 오, 대박이네. 찾아봐. 하늘이? 응. 오, 머리 풀이가도 느낌 다르네. 그리고 쌍둥이도 있어. 이름이 비슷한가? 나라? 하늘. 그러네. 야,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같이 오고 싶었는데, 걔는 수능이 좀 중요해서. 수능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라고 하고 놓고 왔어. 아쉽네. 잠깐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디 숨어 있었어? 1층 화장실에서 너 온다 그래가지고 카톡 뭐 올라와도 된대요 해가지고 이렇게 방금 올라온 거야. 아니, PD님들 오셨는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순간 들었던 생각은 아, 그럼 또 촬영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었어. 전혀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와 오셔가지고. 오늘 아무튼간에 이제 또 하늘이 이야기 들으려고 왔는데 우리 그 컨텐츠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 너는 어때? 너는 어때거든. 그래서 우리만의 그런 시그니처 질문이 너는 어때? 라는 질문이거든. 너는 어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물론 수능이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다 같이 힘드니까 누가 나한테 힘드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 너는 어때 채널을 커뮤니티 글을 보고 위로 받으면서 같이 보고 있는 고3 친구들이 같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너무 먼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고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내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해. 아유 정말 고마워. 하늘이는 지금 고3이잖아. 이제 어떤 점들이 제일 힘들어? 내 마인드가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쉴 때 쉬잔데 원래 되게 공부에 간섭이 없으시던 분들인데 주로 자거든 집에서는. 학교에선 절대 졸지 말고 집에서 자자 이런 마인드인데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시니까 왜 공부 안 하냐 이제 18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힘드냐라고 어제 사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서운했는데 부모님이 그래도 다시 오셔서 믿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어. 아 그래도 부모님에게 또 다시 오셔가지고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사실 하늘이 삶을 잘 모르잖아. 근데 오늘 이야기만 들어봐도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고생했고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고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제 부모님도 아실 거니까 더 열심히 잘하면 될 것 같아. 진짜 고생 많다. 좀 많이 불안하지는 않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수능 다음 날이 두 개 대학이 1차 결과가 나오면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는 건데 면접 보러 너무 가고 싶고 그런데 불안할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나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잘하고 있네. 나 재수했었던 거 아나? 여기 써 있어. 안 써 있어 여기? 내 모든 이야기 여기 들어가 있구만. 나는 아무튼간 이 수능 한 번으로 다 결정되는 거니까 막 엄청 불안해하고 했었는데 나는 그때 불안감을 잘 이겨내지는 못했어.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으니까 나도 학생이었으니까 사실 나는 입시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말아먹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 절대 갈 수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1년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말리셨어. 그냥 1년 더 하지 말고 그냥 신학교, 총신대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냥 끌려가듯이 간 거야.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그곳에 간 걸 되게 감사하거든. 내가 만약에 그때 총신대학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전도사도 그 어린 나이에 못했을 거고 그리고 이 허니일상 유튜브 채널도 못했을 거고 오늘 하늘이도 못 만났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막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잖아.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갈 수 있을까,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게 중요하진 않더라. 물론 그런 것들 계획을 준비하면서 현재 지금 하늘이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었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어쩌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물론 하늘이가 계획하는 대로 그게 또 하나님의 뜻과 잘 맞아서 그렇게 되기를 너무 나도 기도할 거고 축복하지만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잘 눈여겨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어. 또 뭐 궁금한 거 있어? 수능 끝나고 애들한테 교회 갈 거지? 이런 식으로 해놓은 애들이 조금 있어. 그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친구들한테 그냥 가자 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도움도 얻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것 같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잘 전도할 수 있을지? 그런 말이 있어. 전도사가 전도를 제일 못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예수님 믿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바르게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면 첫 번째로 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실 그냥 교회 한번 와봐도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사실 그 말 하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한번 와봐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허니일상이라는 채널을 한번 보라고 보여주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 아 그래. 근데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막 친구들을 막 전도할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 수련회 갔는데 천국을 나만 가면 안 되겠더라고. 내 주변에 진짜 소중한 친구들한테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같이 나눠주고 같이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뭐 혹시 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아까 소개했는데 금산여고 참빛이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거든. 근데 30명이 있는데 1학년 15명, 3학년 15명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나가면 2학년도 없으니까 1학년 애기들끼리 힘들까 봐. 애기들끼리? 그러면 모임을 혹시 언제 언제 해? 2주에 한 번씩 화요일에 모여서 큐티 나눔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단톡 있거든. 거기에 맨날 맨날 올려 이 큐티 해가지고. 아 진짜로 인증해. 이거를? 대박이다. 따로 지도 선생님 같은 건 없어? 없어. 아 그냥 너네끼리 하는 거야? 그래도 금산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잘 챙겨주시고 말씀 드릴 때마다 관심 가져주셔서. 다행이네. 연합예배도 해봤고 우리 참빛 내 캠프도 해봤어 여름에. 그러면은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혹시 너네가 필요하면은 나중에 내가 뭐 간단하게라도 좀 응원하러 올 수 있는 말씀을 잠깐 전해줘도 되니까. 너무 좋아. 너네가 얘기해보고 필요하면은 내가 올게 꼭. 영상 같은 거 올리잖아. 학교 찾아가거나. 그리고 사실 팔로우해서 스토리 보고 있거든. 아 그래? 그래서 아 우리 학교도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그리고 너무 멀어서 얘기 하고 싶었거든. 아 진짜로? 근데 응. 근데 아, 먼저 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또 하늘이랑 친구인데 또 해야지. 금산 여고가 있고 금산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긴 남고거든? 근데 여기는 주바라기에서 해주셔 매주. 아 진짜로? 응, 지원받고 있고 얘네는 동아리로 채택이 됐어. 아. 학교 내 동아리. 근데 여고는 조금 그렇구나. 아쉬웠어 그래서 우선이. 열심히 준비해서 갈게. 영상 다 찍혀서 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거든? 네. 깊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 다 이야기했으면은 앞에 잠깐 걸으면서 이야기할까? 괜찮아? 좋아. 아 그래? 그러면은 가서 얘기하자. 오늘 아무튼 이제 나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네. 오늘 나 만나면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그런 거 없었어? 그때 못해서 준비했죠. 아 준비했어? 민 PD님이 진원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냐고 그랬는데 없다고. 아, 맞아, 그랬어. 아까 11월 큐티 책에 나온 내용 중 하나인데 별점 5점 중에 2점만 주고 싶다고 그렇게 했더라고. 내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있고 나 같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구독자에게 힘이 돼주고 있는 만큼 5점을 주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 또 소중한 하나님과의 추억을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감동이야. 그때 할 말 없다고 한 거 봐줄게. 아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주고 싶었던 것도 있어. 나한테? 아 나한테 주고 싶었던 게 있다고? 그 뭐야? 이건데. 넌 뭐야? 편지도 있는 거야? 오 대박이다. 이게 뭐야? 너무 감동인데. 와 진짜 고마워. 아 내가 이건 내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고마워. 내가 이거 꼭 인스타에 자랑할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너는 어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땠어? 우선 멀리서 이렇게 구독자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최근에 내 마음을 얘기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얘기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위로받았는데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고마워. 진짜 나도 오늘 만나셔서 너무 고맙고 또 이야기 솔직하게 너무 들려줘서 고맙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약속까지 해서 너무 좋고 네. 진짜로 앞으로도 생각날 때마다 입시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또 성인 돼서 또 살아갈 인생길도 내가 진짜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네. 더 파이팅하고 네. 또 곧 보자고 네. 알겠지? 파이팅! 너는 어때?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